이번 게임은 스터디 그룹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. 커리어 가이던스, 진로를 시도하는 AI를 만드는 거죠. 이것은 인풋도 여전히 학생들을 1년의 그룹들로 분류하는 건데, 이 그룹 자체가 이제 커리어가 되는 거죠. 이 학생은 나중에 판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다, 혹은 레저 지도자가 되는 게 나을 것 같다, 혹은 어떤 뭐 세탁이나 요리, 요리가 낫겠군요. 요리사가 더 어울릴 것 같다. 이렇게 적성을 평가하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. 인풋 역시도 유튜브 히스토리고, 그런 다음에 아웃풋은 잡이죠. 그리고 이 옵티멀한 잡을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루트가 학습 루트죠. 스터디 루트를 같이 출력하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. 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지식세를 베이스로 하고 있죠. 여기 교육에 해당되는 모든 게임들은 그 기본이 지식세를 두고 움직이고 있고, 그리고 종착점은 학교입니다. 그러니까 이 게임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식체계를 기반으로 하고, 나중에 완성된 뉴럴 네트워크는 학교 뉴럴 네트워크, 학교 시스템의 모듈로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.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